자, 연습문제 풀이 115쪽 28강이에요. 자, 2차 함수 5번이에요. 2차 함수 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예가 나왔어요. 두 교점의 좌표가 X좌표만 얘기한 거야. 두 교점이야. Y좌표는 얘기 안 했어요. 마이너스 2랑 3에서 교점이 생긴대요. 그럴 때 여기 직선에 그지 A 값하고 B 값은 안 가리켜졌잖아요. 그때 그것을 더해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연립을 해야 되겠죠?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겠죠?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 Y는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날이 가면 갈수록 글씨가 안 나와. y는 ax 더하기 b. 두 개를 연립해요. 그죠? 같다고 나와야 되겠죠? 좌변에다가 ax 3x 더하기 1은 B가 될 거예요. 이 항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2x의 제곱, 이거 3-a가 되겠죠. 3-a, 그치? 더하기. 3-a의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있었고요. 마이너스 b로 넘어올 거예요. 얘는 0, 이런 거 하나가 생겨요. 자, 근데 두 교점의 x 좌표만 얘기했어요. 두 교점의 x 좌표만 얘기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x 좌표가. x 좌표가 2랑 3이다. 그 말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그저 요 요곳에 그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이 된다라는 거죠.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뭐라고? 저 그냥 말로 쓸게요. X좌표. 그죠? X좌표. 그죠? 이 그래프랑 저것에 그지 X좌표 저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 교점의 x좌표, 교점까지 쓸까?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랑 3은 마이너스 2, 3은 뭐예요? 그죠? 요것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것의 해가 됩니다. 해. 이것의 해예요. 얘가 두 개가 해예요. 근이에요.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죠? 근과 두 근의 합부터 해볼게요. 두 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죠? 요 a니까 2분의, 그지? 2분의. 맞아요? 2분의. 얘가 되겠죠? 3-a가 되겠죠? 3-a가 3-a. 얘는 이거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2분의 1-b가 되겠죠. a에 관한 식하고 b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a가 구해지겠네. 일단은 2를 없애, 2를 곱해. 그럼 얘는 전기할 거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2가 되겠죠. 양변의 1을 곱해서. a가
5 되면 되나요? A가 5 되면 되나요? 따라서 A는 5예요. B는 여기다가 1-B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죠?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B는 13이 돼야 되겠죠? B 값은 13이 되면 되죠. 따라서 B는 13. 우리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랬어요. A 더하기 B는 A는 5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B는 13이에요. 답은 18. 그죠? 답은 18.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가 얘다. 두 개를 연립했어요. 그래서, 그죠? 2차 방정식 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교점의 x좌표 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거예요.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두 근의 뭐예요? 두 근의 합이에요. 이, 그죠?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의 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얘는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했고 B를 구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문제죠. 나오기 좋겠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예요. 쓰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가 얘의 2차 함수래요. 그림으로 주어졌어요. 오른쪽하고 같대요. 방정식, 그죠? x 대신 x 더하기 1로 바뀌었네요. 얘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우리 여기에서 이 y는 fx랑 여기 교점이 나왔네요. 교점이. 그지? 교점. 마이너스 사랑이에요. 마이너스 사랑이에요.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사랑 2가 있어요. 얘는 지금, 아, 이것도 한글로 쓸게요. 교점의 x좌표. 뭐요? 마이너스 사랑 2죠. 마이너스 사랑 2. 그지? 뭐요? 얘는 뭐요? fx. 2차 방정식 fx는 0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 얘는 fx는 0. 이 x좌표가, 그지? x축이, 그지? 응? y는 0이잖아요. 얘는 y는 fx고, 그지? 그래서 얘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쓰면 해를 넣어도 이 f-4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해니까 0이 나오겠지, 맞아요? 또 f2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냈어요.
우리 이거는 이제 알아냈고요. 이것을 알아냈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제잖아요. fx 더하기 1은 0의 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이 F 가로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나왔어. 그러면 이 Fx 더하기 1은 0의 해는 뭐가 될까요? 얘가 되면 되겠지. 얘가 되면 되겠지. 얘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얘의 해는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또 x 더하기 1이 2가 되면 되겠지. x 더하기 1이 2가 되면 되겠지. 그럼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때는 x 값이 마이너스 5인가요? 그죠? x 값은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이때는 x는 1이 나오겠죠. 그 말은 뭐예요? x는 5 또는 x는 1이라는 거예요. x는 5 또는 1이라는 거예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5 더하기 1이 되겠죠. 실근. 5 더하기 1은 6이 이상했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5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모든 실근의 합은 계산하는 건 없었지만, 자.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걔는 fx는 0의 해가 되는 거야. fx는 0. 여기가 x축이니까. x축이 y는 0이잖아요. y는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있었던 건 y는 fx잖아요. y는 fx잖아요. 그죠? 이두 개가 같다라고 연립을 하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가 근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F-4는 0을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F2가 0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고 그러는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되고 얘가 되면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 X가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책이 꿀렁꿀렁해요. 잘 누르고서 쓰면 돼요. 또는 뭘 받치면 돼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오, 절대값이 있네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을 3개 이상 갖는데요. 오, 3개 이상. 그죠?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얘를 한번 어저께도 비슷했던 것 같은가요?
평행이동한 것밖에 안 배웠네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얘를 얘부터 볼게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그죠? 얘는 이 양을 해볼까요? x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k라고 놓을 수 있겠죠? 틀린 거 없죠. 우리 얘를 y로 이런 식으로 놔볼까요? 이런 식으로 놔볼까요? 얘를 연립하기 전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y는 k. 그죠? 얘가 실근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근을 그러면 얘와 그지? 실근의 개수는 함수 y는 절대값 얘랑 y는 k 그지? 직선 얘의 교점의 개수랑 같잖아요. 그죠? 얘가 교점이 3개 나온다라는 거잖아, 얘가. 그지? 우리는 얘를 연립한 거를 요 상태로 놓고 봐요. 요 상태로. 일단은 얘를 그려보고 한번 얘를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검정색을 쓰는 게 만약에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x제곱이니까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원래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 x제곱은, 그지? 네, 요만큼 내려가는 거잖아, 요로. 맞아요? 요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요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인데, 이 밑에 있는 걸 절대값이 있어서 꺾어 올릴 거예요. 꺾어 올릴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꺾어 올려서 여기가 1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응? 그리죠. 어떻게 돼? 여기도 뭘, 여기가 뭐 지나가겠어? 여기도 2라고 마이너스 1이, 2라고 마이너스 1이 지나가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x축이야.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야. 잠시만요.